쪄지는 사이에 양념장 만들고 한김 시켜서 바로 무쳐먹는 가지나물 따라하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. 가지는 삶으면 풀이 죽어 작아집니다. 조금 큰 듯 길쭉하게 잘라주세요. 무게는 500g이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 무쳐놓으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찜망이나 찜솥에 얹고 센 불에 6분간 쪄주세요. 뜸들일 것 없이 6분이면 딱 맞습니다. 고추씨는 부드러운 가지에 식감을 해칩니다. 제거하고 다져주세요. 대파는 갈라서 넓적넓적하게 잘라주세요. 면이 넓어져서 양념이 겉돌지 않습니다. 무침할 때는 국간장이 좋고요. 국간장에는 들기름이 어울립니다. 가지 자체에 감칠맛이 부족하니까 참치에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는 생내기용입니다. 양은 취향껏 조절해주세요. 마무리는 물엿 한 스푼으로 윤기를 내주시고요. 쪄낸 가지는 뜸들어서 물러지지 않게 얼른 꺼내서 한 김 식혀주세요. 가지의 물기를 짜주실 때는 촉촉한 게 좋으시면 조금 남겨주시고요. 척척한 게 싫으시면 꼭 짜주세요. 저는 가지 물이 흥건하면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. 스펀지 같은 가지를 꼭 짜서 비워진 자리에 양념이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쪼물쪼물해서 양념이 배이게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무쳐주세요. 밥도둑 밥도둑 많지만 가지도 은근 빠지지 않는 밥도둑입니다. 한번 드셔보시면 부드러운 식감에 딱 어울리는 양념이 찰떡궁합입니다. 맛있게 드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.